오랜만에 맞는 상쾌한 공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달린 여자 백수입니다. 제가요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지금 양산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왜 왔느냐,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몸에 좋은 건강한 목걸이와 그리고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안내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믿으시죠? 언니 한번 믿어봐. 따라오세요.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양산으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는 힐링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룡산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외상마을을 찾았습니다. 제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마당 한가득 줄지어선 장독들, 여길 봐도 장독, 저길 봐도 장독, 그 수만 해도 몇백 개는 되어 보이는데요.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장독 아닌가.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지금 이 추운데 뭐하고 계세요? 제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일단 마이크만 먼저 드릴게요. 이 추운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장독 항아리 닦고 있어요. 장독 항아리 닦고 있다고요? 네. 아니 날도 추운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항아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네. 계속 닦아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도 약간 유해물질 같으니까 저도 갈게요. 아우 추워. 저는 아유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도와줘야지. 왜? 네? 아니 왜요? 나 갈 거예요. 추워. 아니야 보물이 들어있어 닦아봐. 나중에 보물을 맛보여줄 테니까. 아 진짜요? 네. 안에서 그렇지 제가 또 하면 제대로 하거든요. 깨끗해져라 장독들아. 이게 닦으라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언제까지 닦아야 돼요? 끝까지 다 닦아야지. 에? 해마다 닦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매일매일 닦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닦아야지.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약이 되는 된장이 되지. 열심히 장독을 닦았으니 이번엔 보물을 만나볼 차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게 네. 보안이 다 철저히 되어 있어. 아. 요즘은 벌레가 많아서 위에 비닐 이렇게 한번 하고 우와, 또 망하고 우와. 이렇게 놓으시면 위에 또 이렇게 연잎으로 딱 덮어놨어. 우와. 이렇게 물자국이 생겼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더울 때 얘들이 발효하면서 생긴 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또 생길 거야. 이렇게 위에는 항상 한 5cm 정도 된장을 못 먹는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색이 진해졌죠? 네, 다르다. 네. 보물의 정체는 바로 구수한 된장인데요. 좋은 물과 맑은 공기에 세월이 더해져 만들어진 된장. 5년 이상 묵혀야지만 제대로 된 맛을 낸다는데요. 과연 장맛은 어떨까요?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깊은 맛. 안 짜오세요? 짭죠? 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짠맛이 그 짠맛이 아니에요.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정말 고소하고 구수한데 자꾸 먹고 싶어 그냥. 아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것 같아. 아. 이쯤엔 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 맛을 좌우하는 10년 된 시간장인데요. 빛깔도 정말 곱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통장 만들기 도전했습니다. 아까 된장을 맛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무슨 된장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가루가 많고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먹는 보리막장을 담글 거예요. 막장? 예. 네. 제가 막장은 잘 알죠. 막장 드라마 잘 봅니다. 네. 된장은 효모 발효인데 막장은 세균 발효예요. 세균 발효로 하는 게 청국장하고 막장이 있는데 청국장도 만들면 바로 먹잖아요. 똑같이 막장도 만들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막장이에요. 가장 먼저 띄운 보리쌀, 메주카루, 국간장 등 보리 막장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 주는데요. 그 다음 엿기름 물에 보리쌀 가루를 넣어 끓인 뒤 식혀줍니다. 띄운 보리쌀에 메주가루와 밀띄운 가루, 조청, 국간장을 넣어주는데요.
미리 만든 보리쌀 가루 끓인 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한 뒤 고춧가루를 넣어주면 이렇게 끝. 정성이 많이 들어왔는데 야, 이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천천히 묵혀서 먹어야 되고 오래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가족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그거면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효 음식이 위안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어주는데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열심히 저어주면 맛있는 보리막장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보리막장을 이용해 나물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살짝 데친 나물에 보리막장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주면 완성! 괜찮아요? 맛있다. 저 같은 똥손이 이렇게 나물을 무쳐도 정말 금맛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정성이 들은 막장 한번 도전해보세요. 역시 우리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도 부르고 날도 따뜻하고 양산여행 좀 더 즐겨볼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성마을에 자리한 한 카페인데요.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도자기 좀 정리할 게 있어 갖고. 아, 도자기요? 네. 아니,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아늑하고 예쁜데 네.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도자기를 제가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애들 체험도 가끔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품 전시하는 공간인데 네. 카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스함이 묻어나는 이곳은 도예가 남편과 꽃차 만드는 아내가 운영하는 농촌 체험 농장인데요. 카페 구석구석에 남편이 만든 도자기 3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순 없겠죠? 도전의 아이콘 백수정! 이번엔 물레에 도전합니다. 이제 멈추고 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한번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하고 아, 이거 한번 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슬퍼버리는 얘기 여기 넘어갑니다. 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레. 손만 갖다 대면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순식간에 컵 하나가 완성됩니다. 에이, 이거 별게 아니구만. 그냥 뭐 물레씩 돌리고 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넘어갑니다. 네. 올라가버려야 돼. 넘어가든 말든 올라가버려. 서면 안 돼, 서면. 우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 어려운 물레 작업, 제가 너무 쉽게 봤나요? 저 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크기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내 손이 안 들어가면 안 돼. 나는 딱 길을 잡아줘야 돼. 네.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는데요. 조심조심 물레야 돌아가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완성. 와, 여러분, 저의 첫 물레 작품입니다. 오 마이 러브 마이 달링. 와, 여러분 너무 잘했는데요. 선생님 못한다고 막 뭐라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아, 이만하면 잘했죠. 겨울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양산여행 즐거우셨나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요. 건강한 먹거리와 체험까지 있는 양산으로 놀러오세요.